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글로벌, 모바일, 그다음에 영, 젊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많은 기업들의 현황입니다. 앞으로 미래 글로벌라이제이션 또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새로운 기업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빨리 트랜스포메이션을 할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구글을 보게 된 겁니다. Yeah, companies whether the small, medium or large are able to access infrastructure that's much more powerful than they would be able to engineer and manage on their own. If you can focus on innovation and not infrastructure, it means that the destiny of every great idea and the companies that support them are no longer constrained by the appetite and capacity to consume technology. 실생활에서 그 엔드유저 입장에서 어떻게 이제 뭐 이게 활용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 활용을 할 수 있는지 보다 좀 더 나은 협업 환경을 해가운 내에서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생산성이나 효율적이나 비용 측면에서 크나큰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것은 여러 레퍼런스를 통해서 검증을 받았던 사실만 많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글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실현을 하는 그런 경험을 겪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를 쓰므로써 같은 일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제가 많은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과 협업해야 되고 지식을 재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구글 독스하고 상당히 이제 많은 생각이 있고 메인 비즈니스가 아닌 영역에서 프리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구글 앱스가 저희 쪽에는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전통적인 GIS 엔진에 비해서 가격도 저렴하면서 개발 기간도 단축이 됩니다.